조선 전기의 대외관계 갑니다. 우리 이제 521쪽입니다. 페이지 521쪽. 페이지 521쪽부터 이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는 대명 관계하고 또 일본 관계, 그다음에 여진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 521쪽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는 4대 교린이 기본이죠. 4대 교린이라고 할 때는 4대라고 하는 거는 큰 나라에게는 섬긴다, 섬길 사자예요. 그 다음에 교린. 그래서 4대 교린이라고 할때 교린은 교류한다, 린은 이웃 린자. 주변에 이웃나라라고 여겨지는 예컨대 일본이라든가 또 우리 북변의 여진족 이런 애들하고는 교류 관계를 통해서 전쟁 억지력 정도만 둔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사대라고 할때 명에 대해서 사대하는 것이고, 명 교린이라고 할 때는 주변 나라 예컨대 여진이라든가 또는 일본이라든가 기타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제 교린 관계를 맺는데, 이 명에 대한 사대도 15세기하고 16세기하고 다릅니다. 15세기는 실리적인 사대입니다. 줄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근데 16세기는 주기만 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 그래서 존화주의적인 사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15세기에 관악파 훈구파가 집권할 때는 좀 실리적인 사대인데, 16세기에 살인파가 집권할 때부터는 완전 이제 존화주의적인 사대로 가가지고 그냥 주기만 하고 퍼주기만 하고 받는 거는 별로 없는 이런 의미가 된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521쪽에 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선시기에 태조 때는 명과의 관계가 좀 아주 갈등 관계에 해당됐습니다. 왜냐하면 태조 때 대학자였던 정도전 같은 재상은 명을 치자고 했기 때문에 요동을 정벌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강경 정책을 썼기 때문에 명에서는 골칫거리였죠. 그래서 태조 때는 명태조 주원장이 야 조선에 정도전을 잡아보내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갈등 관계였는데, 그 사건이 바로 불거진 것이 521쪽에 맨 위에 보면은 이 고명이라든가 금인 문제라는 게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명은 명황제가 조선의 태조를 왕으로 책봉하고 임명하지 않는 그런 이제 문제에서 갈등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권지 고려국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선의 국왕이라고 정식으로 책봉해 주지는 않더라.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표전 문제라고 하는 것이 또 불거집니다. 이 표전이라고 하는 것은 표문하고 전문의 약칭인데, 표문은 황제에게 보내는 글을 우리가 표문이라고 그러고, 전문은 황후라든가 아니면 황태자한테 보내는 그 형식이 이게 전문인데, 이게 형식이 좀 표현이 어긋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꼬투리를 잡았어요. 길들이기 위한 목적인 거지 중국의 입장에서는. 요걸 표전 문제라고 그러고, 요동수복 문제 요게 또 갈등 관계가 돼. 정도전이라든가 남은 이런 사람들은 요동을 정벌하자, 우리 걸로 만들자 이제 이런 의미로 강경 정책을 펴서 진법 훈련 같은 거 하고 진도 편성하고 이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나라하고 갈등 관계가 됐지만, 요것이 나중에 태종 때는요 정도전을 죽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방원 당시에 1398년도에 죽이긴 하는 거지만 왕이 되기 전에. 그래서 이제 명나라 입장에서 골칫거리가 이제 없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태종한테는 이제 국왕 책봉을 정식으로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약간 좀 안타까운 측면이죠. 대외관계에서는. 그래서 요동수복 문제 때문에 또 갈등 관계가 빚어졌고, 종계변무 문제라고 하는 게또 불거지는데, 종계변무 문제는 뭐냐면 이성계의 종통, 혈통이 이인님의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야 이인님하고 대립했던 상황이 전개됐던 것이 고려 말에 이성계였는데 이인님의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것이니까 바로잡아달라, 이게 변무예요. 그래서 종통을, 가계의 종통이 잘못돼 있으니까 바로잡아달라라고 했는데, 명나라에서는 그럼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주면 이거 바로잡겠다 계속 하다가 안 됐고 200년이나 끕니다. 그래서 이성계 가계가 잘못되어 있던 것이 200년이나 돼 있고, 나중에 16세기 선조 때 나가서 이게 이성계 종통을 제대로 바로잡아주는 명나라 이제 법전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종계 변무 문제 때문에 불거진 갈등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친명 외교가 기본적으로 태종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15세기는
실리적인 사대다. 반면에 16세기 살인파가 집권하면서부터는 존화주의적인 사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를 존숭하는 분위기. 근데 15세기 관악파 훈구파가 집권할 때는 어떻다 그랬어요? 아, 자주적이고 진취적이고 민족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단군을 중시했고, 단군을 중시한 전통 때문에 평양에 단군 사당을 두고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에서 초제라고 하는 걸 거행하고, 도교 행사인데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강림신화가 깃들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 민족의식과 관련된다. 또 있어요. 황해도 구월산 삼성사라고 하는 사당이 있는데 민간에서 환인, 환웅, 단군왕검 이 세 성인을 섬기는 아 그런 그 사당이 바로 이제 삼성사라고 해서 여기 이제 단군 중배인데 비해서 16세기 살인파는 아유 전화주의적으로 가기 때문에 기자를 존숭한다. 기자 오죽했으면 16세기 그 뛰어난 천재 이희도 기자실기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랬겠어요. 자, 그 다음에 명에 대한 사절단이 이제 여러 정기적으로나 부정기사절단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정기사절단 뭐 하정사, 성절사, 뭐 천추사, 동지사 이런 등등이 있고 이거 다 외우지 마세요. 아니 정기, 비정기로 이렇게 많이 갔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 넘겨서 여진과의 관계 우리 522쪽에 보면 여진과의 관계나 일본과의 관계는 교린정책을 쓰긴 하는데 화전양면정책을 씁니다. 회유도 있고요. 회유가 안 되면 또 강경책으로 회유책, 강경책. 강경책의 의미는 항상 토벌이죠. 토벌 이런 의미가 있고 회유책은 뭐 무역을 한다든가 또는 여진족이나 일본 사신이 오면은 공식적으로 좀 묵는 숙소 같은 것도 두더라. 일본 사신이 와서 묵는 숙소를 동평관이라 그래요. 한양에 반면에 한양에 여진족 사신이 와서 묵는 숙소를 북평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동평관이나 북평관은 다 한양에 있지만 이 여진족 얘네들이 무역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국경 근처에서 무역소도 설치했는데 두만강변의 경성 경원 쪽에다가 무역소를 두기 때문에 이걸 한양에다가 뒀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진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강경책하고 회유책이 있는데 태종 때 여진족을 통제하기 위해서 강계부 또 중강진 부근에 여연군 이런 걸 좀 설치하고 세종 때 별표 아 세종 때 사군육진을 개척한다. 오 세종 때 사군육진은 기본적으로 조선에서 국경선이 이렇다면 백두 마운틴 있죠. 사군을 네 개 군입니다. 육진을 이렇게 설치하더라. 그래서 김종서로 하여금 육진을 개척하게 하고 그 다음에 최윤덕 이천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사군을 개척해서 그래서 이 지금의 조중 국경 중국과 북한의 국경 압록강 두만강변의 국경이 이때 세종 때 획정되기도 했다는 거 사군 육진 설치 아주 재밌게 봅니다. 세종 때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조 때도 정해년의 서정 서쪽을 정벌하고 경진년의 북쪽을 또 정벌했다. 그래서 이제 정해 서정 경진 북정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정해서정에서 큰 의미를 띈 사람이 이제 남이 동그라미 세조 때 남이 그 다음에 북진 예컨대 경진북정 이건 신숙주가 물론 신숙주는 문신이지만 이제 총사령관으로 이렇게 가서 그래서 회령부근에서 여진족을 축출하더라. 자 그리고 이 항상 이 축출하게 되면은 영토가 이제 우리 땅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누군가가 살아야 되겠죠. 하기 때문에 3인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3인이라고 하는 건 이사시킬 사자 옮길 사자 백성 밑자 남방의 백성들을 북변으로 이주시켜서 정착하게 살게 하는 제도를 3인정책이라고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미그레이션 뭐 이런 의미가 이제 예,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 3인이다. 그 다음에 성종 때도 있는 게 뭐냐면 예컨대 윤필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여진족의 침입을 격퇴했다든가 자 이런 것들이 성종 때 얘기다. 그다음에 회유책은 귀순을 장려한다든가 그래서 여진족 추장 중에 좀 의미 있게 그 높은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정보를 많이 알려주는 경우는 예컨대 얘네한테도 관직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을 좀 허용한다든가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무역할 때 아 국경 근처인 두만강변의 경성 경원 쪽에다가 무역소를 한양의 사신이 들어왔을 때는 아 북평관이라고 하는 숙소에서 머물게 한다. 이제 이런 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은 토관제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523쪽에 보면 3인정책하고 토관제도인데 영토 확정하면 항상 세트로 따라 나오는 것이
이 3인 정책하고 토관인데, 토관은 함경도나 평안도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기 사람들은 웬만해서 여진 쪽하고 좀 친하거든. 넘어가고 막 서울이라는 그러기 때문에 요 토착 지역 세력의 사람들을 관직을 주는 걸 우리가 회유하는 거를 토관 제도라고 합니다. 토착 주민들에게 관직을 주어서 충성을 좀 하게끔 만드는 걸 토관 제도라고 하는데, 토관직은 5품을 상한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5품까지만 이 토관직이 수여되는 상한이지, 그 이상 뭐 정삼품으로 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5품 상한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거기 사료 나오죠? 523쪽에.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4군은 기본적으로 최윤덕 2000, 6지는 김종서 이렇게 하시고, 넘겨보시면 524쪽에 뭐가 나오냐면은 야연사준도라는 그림이 나오는데, 야에는 밤야자죠. 밤에 잔치연자, 밤에 잔치를 베푸는데, 쏠사자, 술독준자. 그러니까 딱 김종서가 좌정하고 앉아가지고 딱 여진족을 토벌하는 기념으로 거기에서 이제 술 한잔 딱 먹고 있는데, 장수들하고 어디서 화살이 날라와가지고 술독을 깼대. 근데 우와 뭐야 뭐야 하고 이러고 있는데, 김종서는 가만히 앉아서 술을 먹고 있었다. 그 기계를 보여주는데, 김종서는 맞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키가 워낙에 작아서 150cm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구지요. 자, 어쨌든 야연사준도 하면은 김종서의 고사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물론 이 그림은 15세기에 그려진 건 아니에요. 조선 후기에 그려졌는데, 김종서가 이렇게 육진을 개척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선 후기에 그린 그림을 야연사준도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럼 조심해야 돼또 참고로 영토 확장을 기념한 그림이 있는데, 영토 확장 기념비, 기념을 위해서 기념도 이게 있는데, 다 요건 17세기에 제작이 됐는데, 어떤 게 있냐 예컨대 척경 입비도라는 것도 있고요. 척경 입비도 요거는 고려 시기에 윤관이 동북 지역에 구성을 축조하고 차지했음을 보여주는 고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 척경입비도입니다. 경계의 척도에 세웠다, 뭐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야연사준도라는 게 또, 야연사준도. 이거는 조선 15세기 김종서의 육진개척 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 척경 입비도, 야연사준도 이런 걸좀 조심해서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라든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하고의 관계는, 일본하고의 관계도 기본적으로 회유도 있고 말안 들으면 토벌도 합니다. 맨 처음에 세종이 즉위하자마자 다음 해인 1419년도에 바로 태종은 상황으로 있으면서 세종을 좀 제대로 지켜주기 위해서 대마도를 정벌하죠. 이종무로 하여금 쓰시마를 토벌했다는 거. 자, 고려 말에도 쓰시마 토벌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박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건 창왕 때. 세종 때는 이종무가 쓰시마 섬을 토벌했다는 거, 524쪽 밑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런데 얘네가 계속 또 무역을 요청하고 했기 때문에 회유책으로 525쪽 보니까 세종 때맨 아래 박스 있죠? 의미 있다, 박스 체크. 삼포를 개항하는데, 부산포, 제포, 염포를 얘기합니다. 부산, 그 다음에 울산, 그 다음에 웅천, 여기를 개항하더라. 1426년의 일인데, 나중에 1443년도 기해년에, 이때는 또 훈민정음이 창제된 해이기도 한데, 1443년에 기해년에 약조를 맺어요. 세견선 세사미도를 정합니다. 세견선이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일본 놈들이 파견하는 배, 파견할 견자, 보낼 견자야. 이걸 세견선이라 그래. 세견선 50척으로 세삼이도, 해세자, 해마다 우리가 내려주는 쌀콩 같은 곡물을 200석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세삼이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개해약조라 그래요. 물론 삼포 개항 그 오른쪽에다가 부산포, 제포, 염포를 개항하고, 삼포 개항 옆에다가 모두 적냐면은 이것도 적으세요. 외관 설치, 외관을 설치했다는 것도. 1426년에 삼포를 개항하고, 그 삼포에 설치된 외인들의 거류지, 이거를 외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의학조 1443년도에 세견선 세삼이두 200석으로. 그럼 외관을 설치했으면 여기에 거류하는 외구들이 있겠죠. 쪽발이들이. 걔네들이 이제 몇 명이냐면 60명으로 딱 제한하는 조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세기 말까지는 큰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는데, 16세기가 되면 이제 중종 때, 조선으로서는 군력도 많이 해이해지는 상황이었는데, 일본 놈들은 또 무역을 더 활성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1510년 중종 때 삼포 외란이 터집니다. 그 삼포를 개항했던 게 세종 때인데, 여기서 외놈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든. 이게 이제 삼포 외란이에요. 그래서 비변사가 임시기구로 설치됩니다. 중종 때, 알다시피 체크해야 돼. 비변사 임시로 설치됐다는 거. 그래서 중종 때는 임신약조를 또 맺어가지고, 요거 삼포를 개항했던 곳 중에서 보면은 제포만 개항하고 나머지는 폐쇄하고, 세견선 세삼이두를 반띵으로 줄입니다. 세견선이 50척이었죠? 요것이 25척으로. 세삼이두, 요것도 200석이었는데 100석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임신년에 맺은 조약이다. 그래서 약조, 임신약조라 그래, 중종 때. 그런데 요 개새들이 또 사량진에서 또 외변을 일으켰기 때문에 단교 조치가 잠깐 있었고, 그 다음에 명종 때 정미약조를 또 체결해가지고 세견선 25척으로 유지하고 벌칙을 더 강화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다 포인트는 이제 그 밑에 있어요. 을묘외변. 아, 체크. 을묘외변. 1555년에 을묘년에 가장 큰 왜구의 폭동과 노략질, 이게 이제 을묘외변입니다. 이래서 국교가 일시 단절되기도 하고, 비변사가 상설기구로 확장이 됩니다. 요거 알아야 돼. 비변사 상설기구로 강화됐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교가 단절되고 나서 임진왜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굉장히 싫긴 하지만, 일본하고 완전히 단교 조치가 이루어지고 일본의 정세를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꼭 위기가 닥쳤다. 그래서 임진왜란 터졌죠. 1811년부터 이 교빙의 예, 역지빙의 예를 가지고 하면서 일본의 본토에 가지 않습니다. 아, 교류 관계를 어느 정도는 하더라도 대신 일본 본토에 가지 않고 쓰시마섬에서 교류를 서로 외교 관계 사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일본 본토 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1875년도 우녀호 사건 터지고, 바로 다음 해인 76년에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불평등 조약을 강제당하더라. 이렇게 좀 골때리는 측면이 있더라. 그래서 아주 교류가 없어도 안 돼요. 어쨌든 임진왜란 이후에 1608년도에 즉위한 광해군은 바로 다음 해부터 이제 통치 1년으로 잡지 않습니까? 이걸 유년칭원법이라고 그래. 넘길 유자. 왜? 아버지 부왕은 항상 12월 31일 날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컨대 1608년도라고 친다 그러면, 1608년도에 1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있으면 1월에 죽을 수도 있고 뭐 6월에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1월 2일 날 돌아가셨다고 쳐도, 1월 달에 아버지 죽고 나서 광해군이 즉위했다고 쳐도, 그럼 통치 기간이 광해군이 더 많지만 효사상 때문에 다음 해, 즉위 다음 해부터 통치 1년으로 잡는 것을 유년칭원이라 그래. 원년을 칭하기를 그 다음으로 넘겨서 칭한다. 효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삼국시기까지는 즉위년 칭원하는 것이 좀 기본이었는데, 돌아가신 해까지만 하고 또 즉위한 해부터 1년으로 잡는데, 조선으로 가면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유년 칭원하는데 단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개국시조 태조인 경우는 당연히 고려를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즉위년 칭원하겠죠. 그 다음에 왕조가 급격하게 개체되는 경우, 예컨대 뭐 전국이 비정상적으로 왕이 되는 경우, 세조라든가 이런 경우는 즉위년 칭원합니다. 그래야 자기 집권이 정당화되지. 반정인 경우, 예컨대 중종 반정이라든가 인조 반정인 경우도 즉위년 칭원한다. 또 하나 이제 있다면, 일제가 강요에 의해서 황제가 퇴위 대행을 당하고 즉위가 됐을 때는 쪽발이가 진해가 즉위시켰던 순종 황제, 1607년 요 해는 고종에 퇴위된 해기도 한데, 아, 즉위년 칭원시키더라. 이제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는 하다. 어쨌거나, 자, 그래서 기유약조 광해군 때는 바로 1609년도에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덕천가강이라고 하는 놈이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에다가 막부 정권을 다시 또 열었는데, 근데 우리한테 국교를 간청합니다. 자, 광해군한테 뭐라 그러냐면,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데요시라든가 뭐 가토 기요마사라든가 고니시유키나가라든가 뭐 이런 애들은 계속 자기 부대 휘하에 봉건 영주 휘하에 가신들 겁나게 다 보냈지만 자기 휘하의 부대는 단 한 명도 조선 땅을 침범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 아 그렇기 때문에 화 푸시고 다시 국교를 좀 간청하자 재개하자라고 이제 간청하거든. 좀 뻔뻔스럽죠. 그 어마어마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참화를 일으켰던 놈들이 그놈들인데 또 다시 또 국교하자고 하고 1910년도 나라 강제로 강탈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나중에 또 1960년대 국교가 또 재개가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이건 일본 놈들의 전통이 그런 거구나. 그런데 어쨌거나 광해군도 그 기분 나쁘지만 뭐라고 요 조건이 있냐면 그러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의 왕릉을 훼손한 잡놈들 잡아보내라. 아, 그랬더니 얘네들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데 아 그런 건 뭐 걱정하지 마시라 해가지고 쓰시마섬에 그 감옥에 갇혀있는 좀도둑 두 명 보내. 그럼 광해군도 형식적으로 알죠. 하지만 이제 목을 따기 위한 형식적인 의미로 참수합니다. 딱 목을 베고 국교가 다시 재개가 되거든. 이게 바로 기유약조입니다. 그래서 세견선 세사미도 다시 또 보내고 부산포를 개항했다는 거 이게 기유약조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내진 사절단을 우리가 조선통신사 이렇게 얘기는 한다. 자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526쪽에 보시면 세종 때 일본에 보내 다녀온 신숙주가 왕명에 따라 쓴 견문기 이게 이제 해동제국기라고 하는 거 신숙주 떠올리시고요. 527쪽에 보시면은 조선전기에 이제 통신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조선전기에도 물론 통신사라는 사절단이 보내지긴 합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도 통신사가 원래 회답 겸 쇄환사라고 사명대사 포로 이제 쇄환을 위해서 파견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얘네가 또 포로 보내주기도 해요. 그래서 조선통신사라고 통상 얘기할 때는 조선통신사 물론 전기도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도 있었고 후기도 있는데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이건 공식 이것도 공식적이고 비정기예요. 비정기 사절단 이것도 공식 비정기 사절단입니다. 비정기 이걸 처음에 어떻게 바꿔내냐면 비공식 정기 사절단이라는 둥 이런 식으로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조선통신사인 경우에 12번 파견했습니다. 12회를 파견하고 이거는 정치문화사절단의 의미를 띄고 있습니다. 정치문화사절단의 의미 문화사절단이다. 그래서 한번 가면 일본 놈들의 막부정권의 권위를 인정받는 걔네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고 한번 갈 때마다 걔네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되는 현 단위 정도에서 1년의 재정이 다 탕진될 정도로 그렇게 후대를 받았대. 중국 사신보다도 더 후대를 받았고 하기 때문에 걔네들도 이제 삐지기도 하고 한번 갈 때는 400에서 500명 정도의 사절단이 갑니다. 그래서 막부정권의 권위를 인정받는 의미가 있다. 아, 조선통신사. 요게 그러니까 1609년 이후부터 1811년까지 12번 가고 그 뒤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조선통신사라고 하지 않고 이제 역지빙례 역지빙례의 교빙에 예를 취한다. 이거는 1811년부터 해서 1876년 그 사이에 대마도에서 땅을 바꾸어서 바꾸려 그래서 이제 교빙의 교류의 예를 취한다. 외교 관계를 취한다. 그래서 대마도에서 여기를 거점으로 본토까지 가지 않습니다. 일본 그러니까 일본 본토에서 얘네들도 여기로 오고 조선도 사신이 여기서 외교 관계를 처리한다. 요거 우리가 역지빙례라고 해요. 자, 어쨌든 조선 통신사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27쪽. 또 일본 놈들 같은 경우도 이제 토벌도 있지만 회유도 있는데 회유인 경우에 귀순한 일본놈 중에 좀 정보가 좋은 정보를 가지고 귀순했다 이런 경우는 관직을 주기도 하거든. 수직 외인이라 그래. 관직을 제수한 외인. 그래서 이 수직 외인직은 관직이 3품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3품까지 3품 상한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528쪽 넘겨보시면 비변사에 대한 얘기 아까 뭐 있었습니까? 이거 비변사 체크하셔야 돼.
아, 중종 때 1510년 삼포 외란을 계기로 해가지고 임시기구로 만들었다가 1555년 명종 때 을묘 외변을 계기로 상설기구가 되고 그 다음에 1592년도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비변사는 기능이 강화되고 언제까지 강화되냐면 19세기 세도정치 시기까지 비변사가 계속 강화됩니다. 비변사가 강화되면은 의정부가 하는 일을 비변사에서 다 하겠죠? 그 다음에 왕권 약화되겠죠? 비변사를 누가 장악해? 집권붕당. 주로 조선후기는 서인이기 때문에 서인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되었던 것이 바로 비변사인데 이걸 철폐하는 사람이 누구야? 비변사의 도장을 녹이 없애거라. 아, 이게 바로 1865년 흥선대원군은 비변사의 도장을 녹이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이 왕이니까 왕권 강화 조치죠? 의정부 기능을 부활하지? 군사적 권한을 어디로? 삼군부에다가 다시 또 삼군부를 부활시켜서 이관시키더라. 그러니까 조선 시기에 태종 때처럼 왕권을 강화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흥선대원군이다. 이렇게. 자, 그런 가운데 우리 16세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조선으로 봤을 때는 군력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다. 예컨대 15세기 보법, 이제 15세기 말부터 대립파, 방군수포 현상 16세기. 이 방군수포 현상을 제도화시킨 것이 바로 16세기 중종 때 군적 수포제입니다. 이제는 군포 두필려면 누구나 다 군대를 안 가는 상황이 됐고 이런 가운데 임진왜란 터졌다. 국방은 국방대로 약해졌고 토지는 지주전후제가 또 극에 달했고 조세제도도 문란하고 박나베 폐단 장난 아니고 여러 가지로 민심이 이반된 가운데 밀란도 많이 터졌고 이런 것들이 인격정이 또 명종 때 난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가운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또더 일본은 16세기에 한 90년 정도에 가까이 거의 전국시대입니다. 겁나게 사무라이끼리 이제 쌈박질하고 있는 봉건 영조 중에서 대영조하고 중세영조하고 서로 싸우고 이게 바로 이제 일본의 전국 시기에 통일했던 게 누구냐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바로 이 일본 이 전국 시기를 통일하고 그리고 나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제 임진왜란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는 정면 가도 명을 정벌할 테니 길을 빌려달라 이런 의도였지만 이거는 명분입니다. 일본 놈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왜 그러면 조선을 밟고 여기로 가려고 했냐? 조선뿐만 아니라 지금 명나라에서도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외국의 노략질이 심했기 때문에 명나라에서도 무역을 금지했어. 통제하고 금지했고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일본은 16세기 중후반이 되면 특히 말기가 되면 일본은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선박을 이용한 항해, 요 항해를 통한 무역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돛을 이용했냐면 우리 볏짚 있죠, 가마니 같은 걸 짜가지고 딱 볏짚을 짜가 이렇게 짜가지고 그 이제 배, 선박에 이제 돛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비가 오거라든가 굉장히 이 질이 안 좋은데 비가 오거나 그러면 막 젖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근데 어떤 걸 많이 사용했냐면 아주 유용한 것이 비단 같은 거 있죠. 비단을 많이 돛으로 이용했던 시기가 16세기 후반이에요. 근데 이걸 조선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비단 수입을 이제 통제하고 금지했기 때문에 이 수요가 더또 많이 필요했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전국을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던 개인적인 어떤 감정도 있고 침략 목적도 있고 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것이 바로 임진왜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임진왜란 때는요 528쪽에 요 순서 사건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진왜란 때는 정유재란과 꼭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는데 임진왜란 요거는 1592년부터 1596년 정도까지를 뭐 통상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가 정유재란이죠. 정유년에 다시 쳐들어왔을 때를 정유재란이라고 한다. 1597년부터 1598년도까지. 자, 그럼 임진왜란 때는 어떤 전투를 좀 떠올려야 되느냐? 맨 처음에 부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부산포. 물론 부산의 방어는 누가 해야 되냐면 경상 우병사 예컨대 원균의 방어 지역이었지만 개박살났지요. 포괄적으로는 부산포 전투 4월 13일 날 92년. 그다음에 부산 위에 동래죠. 동래성이 또 함락됩니다. 동래성. 그리고 상주. 그리고 충주.
충주하면 탄금대 떠올려야 되지, 그치? 탄금대. 이게 4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4월 13일날 쳐들어가지고 4월 28일날 충주까지 점령당하고 나서 한양에 보고됩니다. 4월 30일날. 그래서 선조는 야, 튀자 해가지고 이제 파천을 하게 되죠. 파천이 무슨 뜻입니까? 파천? 파천이라는 말은 도망갈 파자, 달아날 파자, 뭐 이런 파. 물론 곡식을 파종할 때의 파자도 요거지만은 달아난다는 뜻도 됩니다. 천 옮길 천자. 그래서 이제 달아나 옮겼다. 중심지를. 이게 이제 파천인데 충주로 가고 그런 다음에 한양 작살 나고요. 한양 작살 나고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또 가냐면 개성을 통해서 그지? 우리 의미 있는 전투만 보면 충주 그래놓고 이순신 장군의 전투를 떠올리셔야 되겠지. 여기서 충주 전투는 바보 같은 신립 장군이 작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옥포 사천 그 다음에 당포 당항포 요 노랗게 쓴 거는 다 이순신 장군의 전적입니다. 옥포 해전은 아주 주옥 같은 전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명이지만 이순신 장군의 최초 승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천 죽을 싸 떠올려 그냥 지명이지만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는 거북선을 사용한 최초의 전투 물론 이순신 장군은 패한 적이 없습니다. 자 23전 23승 전 세계 지구상의 해군 제독 중에 최고의 제독이라고 서양 학자들이 평가합니다. 해전사를 전공했던 전공 학자들이 평가하니까 그 다음에 한산대첩 한산대첩 요거까지가 다 1592년이에요 그리고 1593년도에 진주대첩 이어서 진주대첩 물론 이 진주대첩은 김시민 좀 떠올려야지 그치? 예. 그리고 행주대첩 권율 일단 평양성 탈환 평양성을 탈환하고 물론 선조는 이제 의주까지 도망가 있었다가 조명 연합군이 와가지고 이제 평양성을 탈환하고 그리고 행주대첩 그럼 진주대첩에서는 누굴 떠올려야 되죠? 김시민 평양성 탈환 유성룡 그 다음에 행주대첩 권율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더 내려오려고 했는데 벽제관 전투에서 명이 깨집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는 더 내려가지 않고 이제 여기서 협상이 명과 일본 사이에 이제 협상이 벌어지는 상황이 몇 년간 되는 거고 질질 끌다가 그러다가 1595년도 정유재란이 터졌을 때는 이순신 장군의 그 유명한 명량해전 1597년 특히 명량해전 전에 이순신 장군이 정유재란 터지기 전에 가토 기요마사랑 고니시 유키나카랑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몰래 정보를 줬는데 가토가 언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보를 줬는데 그 권율 이제 원균이 받았어요. 원균이 받았는데 원균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정보를 입수했는데 가토가 언제 온다고 이렇게 재침한다고 딱 정보를 줬으니까 이순신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네도 해군을 출동해가지고 같이 막자 딱 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 정보를 딱 받고 이거 뭐 이상하다 얘네가 진짜로 오겠느냐 또 진짜로 온다 하더라도 이건 함정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출동을 하지 않습니다. 얘네가 이제 골때리는 정책을 쓴 거죠. 회유를 한 거지 뭐냐면 가토가 오는 정보를 흘렸어 다시 쳐들어오는 거 흘렸는데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 얘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흘렸는데 여기서 이걸 막겠다고 들어오면 대규모 병력이 들어오진 못할 거니까 우리가 복병을 만들어서 기습을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정보를 줬는데 이게 가짜 정보일 것이라고 안 믿으면 출동 안 할 것이다 출동 안 하게 되면 우리 무혈로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했는데 이순신 장군은 보니까
대병력이 출동하기에는 우리가 오픈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함정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출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네가 진짜로 왔거든. 그래서 깨져, 원균이. 그래가지고 원균은 중앙에다 보고합니다. 이순신한테 정보를 알려줬는데 출동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깨졌습니다 라고 했더니 선조는 어떻게, 이런 씨, 야 이순신 컴이요 해가지고 삼도 수군 통제사 자격을 박탈하고 다 올려보낸 다음에 거기서 감방에 가두고 곤장까지 때립니다. 그래놓고 옷을 벗겨, 옷을 벗긴 다음에 권율 밑에서 그냥 백의종군 하라 하고 있다가 다시 쳐들어왔는데 삼도 수군 통제사를 원균한테 다 제수했거든요. 다 권한을 다 줬는데 개박살납니다. 원균. 그래가지고 원래 이순신 장군 여길 막았기 때문에 한산도가 여기거든. 거제도가 여기고 그 뒤가 한산도인데 여길 막았기 때문에 제해권을 가지고 있어서 얘네가 내해를 통해서나 외해를 통해서 서쪽으로 진격하는 게 힘들었고 어려웠었는데 원균이 개박살 나면서 이게 쭉 여기까지 다 가는 거예요. 이 지역까지 외국의 출몰이 많았던 건데 그래서 이제 유성룡이 다시 또 선조한테 그럽니다. 전하, 이순신을 다시 보내야 합니다. 전하. 해가지고 얘기했더니 선조는 딱 그래. 이순신을 다시 불러가지고 너 그렇게 잘났니?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해놓고 지금 전황의 보고를 따르면 배가 12척밖에 없다고 하니 이제는 수군은 다 힘을 못 쓸 것이니 나머지 배도 다 수장시키고 적이 사용하지 못하게 다 침몰시키고 육지 와서 의병과 합세하고 싸워라. 뭐 이렇게 또 명령을 내려. 아 이 새끼 뭘 한다고 지가. 그래서 이제 이순신은 뭐라 그래? 아 전하, 신에게는 배가 아직도 13척이 싸웁니다. 해가지고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거기에 시리에 빠져있는 주민들 이렇게 울돌목 여기 명량이라고 하는 곳에서 명량은 울림명 그래서 아 물살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아 그 뭐 이런 소리까지 들려서 그래 명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명량에서 개박살납니다. 13척의 배 가지고 무려 133척의 외선을 개박살내. 이야 최고의 전승이죠. 그래놓고 1598년 최종적으로 노량해전 1598년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해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1598년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개세도 죽고 그러면서 계속 이순신 때문에 또 깨지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퇴각을 하는데 퇴각군을 노량 앞바다까지 쫓아가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출동하지 말라고 명에서는 얘기했는데 명군은 조명연합군으로 왔던 진린제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저 개세들은 끝까지 죽여야 한다 해가지고 이제 쫓아가다가 노량 앞바다에서 저기 쏜 탄환 유탄에 이제 관통상을 당합니다. 딱 관통상을 딱 당했을 때 그때 자기 조카 이완이 옆에 있어서 그랬는데 숙분이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조용해라 지금 사태가 위급하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해가지고 전황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관하고 같이 몰래 안고서 안에다가 모신 다음에 다른 이제 군졸들은 수군들은 이게 이순신이 유탄 맞고 이렇게 돌아가신지도 몰랐어. 그런 상태에서 이걸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치는데 그런데 1598년 음력 11월 19일 이때가 되면 그해 그때 돌아가시는데 희한하게도 음력이기 때문에 12월이면 굉장히 춥죠. 전쟁 전투의 1, 2, 3를 철저하게 다 준비하고 아시는 이순신이 왜 1598년도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에서는 갑옷을 벗고 독전을 했는가? 이게 이제 미스터리입니다. 다른 전투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그때 또 여름도 아니고요. 굉장히 추운 음력 11월이면 지금 12월입니다. 그때의 1598년도 그 마지막 해전에서는 갑옷을 벗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같이 진린제독이라든가 뭐 이여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순신하고 막 대화하고 막 이럴 때 남긴 시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 중국 애들 장수가 이 제독은 전장터에서 반드시 생전에 한 말이 나는 장수는 전장터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 왜 그것을 굳이 실천했는가? 몸소 이렇게 뭐 안타까워서 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이순신이 이때 자살을 결심한 것이 아니냐 그런 뭐 주장도 나오고 그러죠. 왜? 한번 경험도 있잖아. 야 내가 잘못도 없는데 선조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정치적인 희생양이 돼가지고 곤장도 맞고
그래서 이 관직이라고 하는 계급의 개념은 이건 뭐 주었다 뭐 뺏었다 들었다 놨다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럼 분명히 백성들 사이에서는 최고 영웅으로 떠올랐던 이순신을 타겟 삼아서 그냥 두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봄직도 하죠. 더군다나 그것이 전라도 의병총대장이었던 김덕령 장군을 죽입니다. 이몽학의 난이 터졌는데 충청도에서 여기에 이 김덕령이 워낙에 뛰어나고 유명하기 때문에 임진왜란 중에 그래서 김덕령 장군도 우리랑 합세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뻥쳤는데 이 이몽학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정부에서는 거기 김덕령의 이름도 나오니까 김덕령 장군은 사실 아닌데 그래서 김덕령 장군을 죽입니다. 이 와중에 거기에 연루돼 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나도 타겟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했었겠죠. 그래서 이제 노량해전에서 최종적으로 돌아가시는데 이 노량해전까지가 바로 23전 23승 전승을 구가해요. 전 세계 해전사에서 뭐 여러 가지 유명한 해전이 있습니다. 뭐 살라미스 해전이라든가 뭐 이렇게 굉장히 많지만 그런데 그거는 전부 다 국가적으로 총 지원을 다 해준 상태에서의 해전이고 여기서는 이순신 장군은 야 기가 막히지 곤장까지도 맞고 또 삼도 수군 통제사의 지위도 박탈당했다가 다시 내려보내고 이런 그런 고초를 다 겪은 다음에 이긴 거거든. 일본에서도 이순신이라는 이름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냥 이재독이라고만 알고 있었지 이순신 뒷이름도 몰랐어요. 알아내려고 환장했었는데 몰랐습니다. 임진왜란 끝나고 난 뒤에 알았죠. 징비록에 따르면 자 어쨌건 그런데 이순신 장군을 몇 단계나 승진시켜가지고 전라 좌수사로 올리고 삼도 수군 통제사로 올리게끔 건의했던 이 유성룡 아마 유성룡과 이순신은 남녀관계로 만났으면 부부의 연이 아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정말 둘은 희한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 이순신 장군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서울의 충무로 남산 밑에 이 충무로 근처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시적인 다 뭐 형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같이 이 됨됨이도 다 알고 근데 이순신 장군이 워낙에 충직하고 아주 허투르지 않고 하기 때문에 덕수이씨거든. 이순신이 덕수이씨야. 근데 유성룡이 당시에 조정에서 좀 권력도 있고 권세가 있고 신망이 높았던 율곡 이이가 있었습니다. 율곡 이이가 덕수이씨입니다. 같은 집안이에요. 근데 이순신은 그걸 몰랐어. 그래가지고 워낙에 강직하기만 하고 바른말만 하고 그래서 상관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유성룡이 그래. 에? 이보게 율곡이 같은 자네 집안의 덕수이씨인데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떤가 라고 했더니 이순신이 그럽니다. 아 그렇습니까? 몰랐습니다. 하더니 만약에 저희랑 같은 집안이라면 그러면 뭐 영광대우나 영광대긴 한데 제가 그러면 관직을 다 그만둔 다음에 그때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유성룡은 야 좀 적절히 가가지고 약간 좀 얼굴 좀 베고 안면 좀 익힌 다음에 인사하고 좀 관직 좀 이렇게 좀 달라고 하면 좀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데 응? 자기는 관직 다 끝나면 은퇴하면 찾아뵙겠다. 청탁 같은 거 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이순신 장군의 인간 됨됨이에요. 약간 융통성은 약간 좀 없지.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은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자 거두절미하고 이 둘의 이런 관계에서 비롯된 게 평생 가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 고초를 겪고 곤장 맞고 그랬을 때 또 이렇게 몰래 편지도 보내고 술상도 좀 마련해주고 그럽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셨던 1598년 11월 달 그날 11월 19일이었을 거예요. 11월 19일 날 바로 유성룡도 선조의 미움을 받아서 조정에서 파직당합니다. 와 기가 막히죠. 이순신이 형 나 오늘 죽을 거니까 형도 알아서 해. 이런 것도 아니에요. 모르잖아 같은 날이니까 저기 남해안에 노량해전 여긴데 노량이 여기고 한양에 있는데 유성룡 그런데 동시에 이순신 죽는 그해 그날 유성룡은 선조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파직당하는 이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그래서 유성룡은 파직당하고 어디로 가냐면 안동 하회마을이 자기 집이에요. 안동 하회마을에 가가지고 하회마을 여기가 자기 집이거든. 요 안동 하회마을 가가지고 거기서
언제까지 사냐면 1605년 이때까지 이제 이때 죽어 유성룡이. 근데 안동하회말에서 어떤 책을 쓰느냐, 다시는 이런 우리 선조 못난 선조들의 참화를 전쟁의 참화를 경험하지 말라 교훈을 삼아가지고 그래서 경험하지 말라고 그 전쟁의 참화를 기록한 글이 바로 징비록입니다. 징비록 시경에 나오는 징계하고 경계한다. 징계한다는 건 누구를? 본인들의 잘못을, 과오를 징계한다. 그 다음에 경계하라 라는 의미로 징비록이라고 하는 당시 임진왜란의 기록을 여기다가 딱 적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야. 자, 그래서 임진왜란 때는 이런 순서, 요거 다 1592년, 그 다음에 이제 1593년, 그리고 협상 이루어지다가 정유재란 터졌을 때 명량해전, 노량해전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는 잡아주셔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529쪽에 가시면 이제 의병의 봉기도 있는데 경상도에서 곽재우, 와 홍의 장군, 붉은 옷을 입고 독전을 했기 때문에 이 곽재우는 이황과 쌍벽을 이뤘던 남명 조식의 외손녀 사위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그만큼 아주 경상 우도 쪽 예컨대 지리산 쪽에 빼어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정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의병 활동에 크게 활약합니다. 곽재우 알아두세요. 정인홍 이 두 사람. 전라도에서는 고경명, 김천일, 김덕령, 특히 김덕령 장군은 선조의 오해를 받고 그래서 처형당하기도 한다. 이몽학의 난이 터졌을 때 충청도에서 조헌, 영규 이분들은 우리가 또 700의 총이라고 하는 무덤, 700명의 의로운 의사들의 무덤 함께 묻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황해도 이정함이라든가 함경도 정문부 뭐 알아둬야 돼. 정문부, 정중부라고 하면 안 되죠. 정중부는 고려 무신정권이고 정문부. 그 다음에 승병으로서 유명한 사람 있죠. 누가 있어? 서산대사 휴정, 묘향산에서 제자였던 사명대사 유정, 금강산, 강원도 이런 쪽에서 활약하더라. 요 두 명 정도 이렇게 보실 때. 충청도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영규대사.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일본과의 관계, 임진왜란 이후엔 조선통신사가 파견되는데 처음에는 회답 겸 쇄환사, 얘네가 먼저 사신을 보냈을 때 담례의 의미로 이제 보낸 회답 겸 쇄환사, 포로를 다시 또 데리고 오기 위한 사절단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놓고 통신사라고 해가지고 이걸 통틀어서 다 통신사라고 이렇게 다 넣기도 하는데 12번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그 뒤는 역지빙례의 교빙의 예를 취했다는 거. 역지빙례는 다 지역을 바꾸어서 예컨대 대마도에서 서로 외교관계 업무를 처리했다는 건 역지빙례라고 한다. 1811년부터 1867년까지인데 76년 이제 강화도 조약이지만 그 전까지 역지빙례 시기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예스. 그래서 통신사가 에도 막부에 뭐 가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나중에 역지빙례로 어디 대마도에서 하더라. 응? 그 다음에 다른 나라하고도 교류가 있게 되는데 예컨대 류큐라고 해서 유구국이라고 해서 지금의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도 사실 우리 거죠. 왜냐하면 홍길동이 율도국을 건설했다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암 태국입니다. 자바, 인도네시아 자바섬. 여기 애들도 왔다는 얘기고요. 자, 류큐와의 교역 디귿 정도는 하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디귿. 자, 그래놓고 청과의 관계는 정묘호란하고 병자호란 이런 것들, 또 정묘호란, 병자호란 기본적으로 언제? 일단 광해군 때는 우리 조선 후기에 더 가서 할 텐데 광해군 때는 중립의 교였다가 인조 때는 친명 배금 정책 썼다가 정묘호란, 병자호란 터지죠. 정묘호란 때는 어디로 가? 강화도로 튀었지만 병자호란 때는 강화도로 가려다가 막혀가지고 남한산성으로 튄다. 그래서 이제 정묘호란 때는 형제 관계가 됐고 병자호란 때는 군신 관계까지도 강요당해서 군신 관계가 되었다는 거.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치욕을 당하고 그런 다음에 효종 때는 북벌론이라고 하는 존화주의의 극치지. 이것이 뭐 자주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문화가 낮은 나랑캐 당한 치욕을 씻고 청을 정벌하고 그런 다음에 1644년에 망한 명나라를
다시 우리가 세워주자, 이렇게 세우자, 이게 북벌이에요. 청을 정벌하자. 전화주의 극치인 거야. 이거는 개념 없는 거지. 자, 그리고 18세기는 예컨대 17세기 이제 효종 때 북벌론도 있었지만 나선 정벌, 북벌이 된 적도 없고. 나선 정벌은 청과 러시아가 전쟁하는데 청이 압력로 가지고 우리한테 야 인마 너네 군대 보내 그랬더니 알았어 해가지고 이제 파병했는데 변급 신유 두 차례 걸쳐서 조선 총수병을 파견했는데 러시아랑 처음으로 붙은 전쟁입니다. 이게 역사상 이걸 나선 정벌이라고 한다. 효종 때 북벌 나선 정벌 두 개 떠올리시고 오히려 조선 18세기가 되면요 청의 학문을 배우자라는 입장으로 실리주의적인 경향에 학풍이 나오기도 한데 이걸 북학파라고 합니다. 중상학파라고 통상 불리는 실학이죠. 이렇게 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이건 뒤에 가서 또 왕들 할 때 조선 후기 왕들 할 때 세부적으로 할 테니까 그때 보시고 여기서는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530쪽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선 전기의 정치구조 대외관계까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우리 531쪽에 나오는 조선의 경제 있죠. 조선 전기의 경제 파트 토지제도, 조세제도, 뭐 경제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볼 거란 말이죠. 여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